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달 한국 문화의 중심지인 경주와 안동을 방문할 전망입니다. 반 총장은 다음 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제66차 세계 NGO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. 이 행사는 세계 시민 교육,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천여 명의 전 세계 NGO 대표가 참석해 경주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. 경상북도는 기간 중 반기문 총장에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신청사를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퇴계 종선과의 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